첫 번째 스타트입니다. 역시 예상대로 피닉스를 꺼내 들은 앙다코스고요. 네. 자, 자리 자체는 베이팅이 필요한 자리인데 비전 스트라이커 눈치를 챘나요?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냥 드롭만 빼고 이득 보고 본인들이 이득 챙기고 나가는 거죠. 네. 네. 상대 드롭 빠졌다. 그리고 지금 B사이트 함정 세팅을 보면은 확실히 비전 사이트가 깊숙이 들어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순풍 떨어지는 위치 중간 부분에 애매하게 지금 사이트에 설정해놨거든요. 네. B사이트 들어오는 것까지 막겠다. 지금 앙다코스가 확실히 비전 스타크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챙겨주고 있고. 자네 치마 이거는 갔어요. 치마비 빨리 나왔는데 이거는 타이밍이 안 좋았네요. 네. 저렇게 되면서 자? 이건 그 와중에 체력이 없던 킹이 잡혔고요. 누가 이걸 잡아냈나요? 이러면 할 만한데 문제는 피닉스란 말이죠. 브리치였다면 각을 지우고 한 번에 우르르 들어갈 텐데 이러면은 지금 위쪽에서 피해망상 위쪽에서 피닉스가 커브볼을 언더 아래쪽으로 하나 던져주고 한 번에 뚝 떨어지는 타이밍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스택사 기다리죠 계속. 피해망 타이밍 잘 잡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퀸은 타이밍 한 번 늦추면은 문제는 탑라인에서 시간을 오! 그래도 트레이드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글로우가 두 명째 둘둘 교환이 됐거든요. 네. 스택스 와! 야 스택스 미래가 보여요. 너무 꼼꼼하네요. 제스트가 맞으면 제스트? 미래는 바꾸는 거다! 호기심 천국! 미래는 바꾸는 거다. 자 이렇게 되면서 시카리 이게 뭔가요? 자 피스톨로 네! 미래는 바꾸는 거다. 앙다코스! 다 잡았어요. 그렇죠. 오, 위험했어요. 긁어냈습니다. 긁어내고 잡아내고 치마! 오늘 침착해 치마! 치마 파라도! 프링이 그 위에 더합니다. 네. 찍혔죠. 이거는 살아남기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이러면은 움직임이고 B 사이트 함정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세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어디까지 가나요? 궁금하면 죽어야죠. 근데 유진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거는 킹이 시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어요. 왜냐면 네. 화살이 날아온 속도가 총기 드는 속도랑 이제 맞물리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알비 이걸? 자 실반이 먼저 쐈는데 알비가 잡았습니다. 근데? 치바 제작. 옵저버가 또 잔인한 장면을 또 피해줬네요. 그리고 위치 봤어요. 걸렸어요. 총구를 맞죠. 하나 더 있는 거 확인했죠. 이거 수풍 있는 줄 알았는데 놀랬지 치바. 예.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더블 도엔 프링 치바비 감각적. 여기까지. 이러면 아직 모른다? 네. 자 근데 프링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 역시 남의 총이 잘 맞지! 그렇죠! 치바베 오퍼로 제스가 프링을 끊어냅니다. 유진 혼자 남았고 유진 위치 확인! 와! 안 씁니다. 이 위치가 중요해요. B사이트 진입할 때 피해망상각도 너무 깔끔한데요? 역시 탔어요. 예. 이러면은 실반이 피해망상각도 나오고 전진 같이 나와요. 실반 하나 프링까지! 둘 정리했으면 이거 이득이죠? 네. 자 이러면은 오히려 미드에서 나오면서 같이 나온 것도 괜찮은데 자 알비 빠집니다 지금 A쪽으로 다시 돌아보는데요 비전 자 그래도 A를 밀어내리려면 회사하면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치밥 오퍼입니다 오퍼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발은 놓쳤지만 두 번째 타나는 놓치지 않습니다 네 저렇게 되면 알비는 오퍼라도 저? 오퍼다운이라도 지금 근데 이거 트레이드 되거든요. 로우로 오퍼 안돼. 둘다 잘못된 곳을 10초 시간 설치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거는. 자 설치까지 하고요. 일단 눌렀고 설치 완료 그리고 마무리. 자 웅장 그 자체. 예. 빨려 들어갑니다. 안 빨려 들어가요 여기. 지금은 역습이 있기 때문에 프링. 야 이거 봐라. 나 이거 처음 본다. 와 이게 뭐냐. 프링 처음 본 거죠 이거. 절자리까지 빨리 들어갔어요. 네. 이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순수해요. 전략이거든요. 쭉 들어가요. 일단 제스트가 차고 체크했습니다. 프링은 뒤쪽 미쳐 빠져나가지 못해서 결국에는 트레이드. 네. 그리고 유진의 분노. 네. 하나. 글로우. 침착했어요. 예. 총기를 뺏었고 다시 한번 저량왕 뜨나요? 직전인데요. 제스트 멉니다. 스파이크 설치. 이거 돌고 있는 이유가 성화폭발 들어올까봐 지금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자 연막이 쳐지는 순간 C라인 거 알고 있죠? 이러면 치밥은 나만의 작은 공간에 3대 3대까지 괜찮아요? 나만의 작은 공간 하나 더 나왔는데요 치밥 머리 위로 다시 나갔어요 예. 그 순간에 앉았습니다 알비 아 귓볼을 스쳤고 그대로 3명 정리 네. 설치까지
자, 비전이 라운드 리드를 한번 빼서 오나요? 저쪽이다. 지금 뭐 절여강을 통해서 크레드의 여유가 철철 넘치는 비전이다 보니까 넉넉합니다. 네. 반대로 앙다코스는 절여강 졌기 때문에 크레드가 없어요 지금. 한 명 남았습니다. 거기 네. 시선 좋았어요. 방금 지금. 맞습니다. 총기가 짧은 상태에서 시크릿이 조용히 나왔는데 이거 모르. 잠시만요. 자, 근데 스파이크 발견하나 여기 가서? 아! 아! 오! 시크릿! 와! 시크릿! 자, 이런 빼야죠 바로. 하나 더 시크릿? 아, 자, 오! 하나 더 있어요. 자, 둘까지 시크릿. 그리고 순간! 아, 여기까지. 네. 스택스도 지금 커버리 치바. 치바. 이거 좀 너무 아프죠. 자, 이거 절여강을 절여강으로 받아치나요? 받아칠 수 있죠. 어, 이걸 또 치바. 아, 이거는 전진수풍 들었을 텐데요. 네. 빠지는 걸 들었나요, 설마? 일단은 몰라요, 이러면 뒤로 빠졌다 생각하나요? 치밥 네, 굉장히 칭찬죠? 치밥스러운 플레이인데요. 야, 야, 야 치밥. 스택스의 약간의 비스? 예. 다시 한번 절여강. 와! 도도쇠. 설치까지 한다면 사냥꾼의 분노로 시간 충분히 끌 수 있습니다. 실 사이트 들어오는 거 확인했고요. 실반 걸렸어요. 오 이러면 와 저한테 실반이 잡았습니다. 네. 역습으로 한번 시간은 버텨냈거든요. 네. 자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차고 라인에 있는 프링이에요. 프링이 지금 더블 도어로 크게 돌아가나요? 자 더블 도어 체크하고 다시 차고로 돌아갈 것으로 네. 보이죠. 이거 돌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요. 네. 어, 도는 어디 가나요? 이거 사냥꾼 맞기 위해서 CT에서 세 명이 오는 게 시간이 안 와! 근데 이거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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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런데. 아, 킹을 놓쳤고요. 제스트 아, 뒤 체크하고 있죠. 4강에도 나왔던. 4강에도 나왔던 그런 방식. 위치와 아, 자, 여러분 사냥꾼의 분도 없앴고요. 프링. 이게 아, 시크릿이 나오네요. 시크릿. 시크릿. 하나 둘. 와, 오늘 시크릿. 그리고 여기까지. 아, 이거는 할 거 다 했어요. 네. 정보 다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거 프링 모를 거예요. 와! 이걸 안전하게 빠져나가네요. 이렇게 되면 프링의 위치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킹? 근데 이곳은 알비 선수의 위치를 파악한 게 네. 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C사이트에 올인하는 거 알고 남았습니다. 있었죠, 앙다코스. 제일 중요한 차고 라인만 지키면 되거든요. CT는 어차피 먹을 수 있는... 어, 이거는... 어? 야, 연방폭발 위치가 진짜 애매하게 가려가지고 시야가. 그렇죠. 다시 2대2? 그리고 설치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설치... 어, 그런데... 오, 아, 버팅. 치밥이 쓰러졌고요. 설치 들어간과 동시에 알비가 유지를 잡아냅니다. 비전! 자, 연막 세팅도 풀 세팅으로 하고요. 자, 근데 실반 선수가... 위치! 하나! 오케이! 하나, 둘, 셋! 와! 둘 끊었다? 잠시만, 이러면... 쉐리프로! 네. 다시 한번... 절여강이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제스트의 사냥꾼의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롱으로 빠지게 되면은... 어우 끔찍한데요? 충격 화살 뒤에 일단은 치밥을 아 쇼티가 빗나가네요. 스택스가 치밥 정리했고요. 사냥꾼의 분도까지 오아 마무리가 됐네요. 제스트 사냥꾼의 분도 이 킬? 네 오퍼를 들었어요. 이렇게 아 점프샷 네. 너프 전이었다면 맞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네. 너프 무기 때문에 점프 피킹 자체를 하면은 에임 자체가 부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었죠. 단순히 돈만 올라간 게 아니죠. 네 아직도 중이죠 지금 브링. 자 시크릿도 역습 한번 활용을 해주면서 근데 아직은 알비가 서로 남아있어서 네. 스택스의 브리치와 연결한 다음에 지진강타까지 생각을 한다면 아직은 가능하거든요. 이거 들어온 거 몰라요? 그래도 자 왼쪽 붙은 건 모르거든요. 이후에 반응으로 아 근데 이거 실반이 역으로 뒤잡아서 계속 들어옵니다. 오 오퍼 싸움 이겨냈어요. 자 근데 스택스 이미 A 헤븐까지 먹었거든요? 자 이렇다면 여기 위치가 너무 변수로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여기야. 설치 이후에 이 헤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스택스가 가져왔고 시크릿 뒤로 갑니다. 네 그리고 설치 자체도 헤븐에서 보이는 위치다 보니까 지진강사 위치 봤어요. 와 아, 시크릿 자 근데 알비 알비 체스 와 네, 와 저는 피스톨 라운드를 가져가야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글로우 네 이러면 진입하는 데 있어서 일단 비를 진입을 바로 스파이크 설치.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이 들어와가지고 네. 당황했죠 비전도. 근데 갇혔어요. 뒤쪽 시그릿 갇혔어요 이거. 피망상. 나가기 어려워 보이긴 거예요. 하는데 네. 해체 중. 근데 이거 해체 못 해체. 일단은 해체. 그리고 하나 더. 아, 연막 이건... 추가요. 해체. 아, 그대로 마무리. 어중간 비전 스라이커 프레임즈 쉴드 억제. 야 여기 있는 거 알고 있다. 그 와중에 추격 화살 맞혔어요 또. 그리고 다음엔 여기다. 그러니까 미래 설계가 다 계획이 다 있습니다. 스택스는. 네. 피해망상까지. 자, 세 명마다 넘어오는 거 하나. 글로우. 못 들어와요. 피해망상 이런 거 갇혔어요. 갇히면 킹이 유리할 수 있죠. 이렇게 킹의 3킬.
지금 이것도 심리전이 된 게 글로우가 위쪽에서 시야를 보여주고 어쩔 수 없이 볼 수 있게 볼 수가 쫓아갑니다. 그대로 박스 위로 올라온 것 같다. 저쪽 A 메인쪽 박스 위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럴킹하는 이런 잡기 위해서 앙다코스는 이 글로우에 그, 저 플레이 하나 때문에 묶여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잡아냈어요 글로우를. 네. 못 잡았으면 시간만 버리고 손해를 많이 봤을 텐데 잡았으니까 다행입니다 이거는. 자 그럼 변수를 차단해낸 앙다코스고 이걸 통해서 점수까지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킹이. 반대로 A 정보 얻었으니까 이번에 C 시전지 앙다코스는 시전지 한 번도 못 나갔었거든요. 네. B 사이트는 저지를 어떻게든 교환만 하겠다. 저진 거 봤어요 이거. 이러면은 들어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 그렇게 스킬로 막아내면서 가고 있고요. 저지 위치 파악했어요. 예, 설치까지 A 커넥이다. 그런데 킹 돕니다. 킹이 킹. 돌아요. 왔죠. 킹이. 일단 하나는 체크. 그리고 스파이크 와 이거 꼼꼼해요. 그냥 안 가요. 야. 야 킹 진짜 꼼꼼해요. 사실 들어갔더라면 각을 두 개를 봐야 해서 그렇죠. 위험할 수 있었는데 이러면 B사이트에 있는 인원들이 혼란스럽죠. 창문을 봐야 되냐 어디를 봐야 되는 거냐 이거. 그렇죠 창문. 와 알비 그래도 시방 마지막 위신 예상되죠 이러면은. 네. 한 명 남았습니다. 결국에는 안다 하면은 잡아야 이득이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잡아요. 이렇게 하나 어우 여기까지 하나 하고 마무리. 예. 예. 자 이러면은 피닉스를 주고 오퍼레이터 알비를 잘랐기 때문에 이런 어느 정도 이득입니다. 집합진이 순풍통에서 일단 안쪽까지. 이거 백사이트에 있는 거 모를 거예요. 스택스가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B사이트 이렇게 많은 투자 됐을 거라 생각 못한 거 찍혔어요. 이러면 타이밍 아. 저 스택스가 실화 정리했고요. 스택스 와. 와. 이게 백사이트 아예 배제란 거 같아요. 보니까 알비가 위에 올라와서 볼 정도면은 이거 보고 나서 백업이 안 됐기 때문에 B사이트 지금 바로 가자였는데. 네. 한 명 남았습니다. 어? 1대1. 자. 해체 사운드 못 들었나요? 설마? 끝까지 어? 끝까지. 하나치 하나치예요. 이거 해치 사운드 못 들었어요. 이제 들었어요. 연기. 아~ 야 스택스 노련합니다. 아 결국에 시크릿. 시크릿. 와 총기 총기 왔어요. 하지만 역습이다는 거. 예. 정보 얻을 만큼 얻었어요. 차고 라인에 오퍼 있다. 네. 그러면 섣불리 들어가지 않죠. 살짝 뒤쪽 오퍼 있는 쪽에서 반대로 가죠. A 사이트 같은 경우는 먹게 되면은 오퍼가 뒤늦게 리테이크 빼고오면은 사이트 합류하기 힘들어요. 와우 스택스 이건 치밥이 아 A 사이트 갔다 C 사운드에서 빠진 소리 들렸는데 그래서 바로 지금 다시 알비 빼고보죠. 진짜 C예요. 진짜 A예요 이번에. 그렇죠. A 쪽에 인원 집중합니다. 킹이 위치 들켰고 시크릿과 실반에 하나씩 컨트롤이 진짜 좋은데요. 예 설치되면은 사냥꾼의 분노 각 잡을 수 있게 롱으로 이미 빠졌고요. 프링은 이중으로 지금 백업하고 있죠. 네, 사실상 이제 소바를 지키기 위해서 저 위치를 먹어줘야 됐거든요. 자, 단단한 포지션을 잡아내면서 리테이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비전 이게 오퍼라서 들어가기 힘들어요. 네. 스택스만 던져줄 거예요, 이거는. 스택스만 뭐 한두 명 정도 교환하겠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지켜볼 거고 알비가 그냥 먼저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이게. 아무리 지진강타가 있다고 해도. 자 여러분 스택스 선수가 먼저 한 명 전역을 끊어준다면은 그나마 가능성이 보이긴 하거든요. 이제는 해체 시간이 안 돼요. 이러면 네. 빠지는 거 잡을 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빠지는 거 노리는 건데 한 명 남았습니다. 이러면 알비는 오케이 해커 입장에서는 어? 전진을 오? 갑니다? 스택스 이 타이밍! 두 명 남았어요! 스택스! 와 저는 무슨 핀볼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죽어도 예. 다 웃으면서 갔죠 이건. 와 진짜 핀볼 그 자체 소리가 네. 따당땅땅 와 스택스 예쁘게 일렬로 세워놓고 둘을 깔끔하게 끊어냈습니다. 킹은 총 한 번만 어 들고 왔어요. 이거 알비한테 던져주나요? 알비는 칼라폭 풍경에서 괜찮다. 자 던져주면은 킹이 하나 더 주워와야 되거든요. 하나 더 가져와야 네. 돼요. 미션 임파서블. 자 그럼 네가 그냥 갔다 와. 나 못 가겠어. 어 무서워 무서워. 알비? 근데 알비 지금? 눈치 보도 지금? 아, 어차피 칼라폭 풍경에서 그냥 지키자는 마인드예요. 예. 그리고 킹을 킹이 잡히더라도 트레이드 할 준비? 네. 와 킹 잡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더블 네. 도어 앞에서 총 든 킹은 킹 좀 한번 봅니다. 함정 최대한 제거하려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해보는 거죠. 자, 킹 선수와 시크릿 선수 마주치기 직전 함정이 파괴됐다. 어? 진입?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 자, 일단은 제스트가 둘둘 교환. 근데 이거는 지진강타가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 지금 쓰면 안 돼. 기다려야 돼요. 스파이크 설치될 때 네. 설치된 타이밍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알고 있어요.
연막 세팅을 다 하고 나서 쓰면서 들어가는 게 베스트죠. 해부까지 들어가야 돼요. 네. 탑에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자, 연막 세팅 하면서 균열 먼저 넣어주고 갈 것 같은데요. 그냥 지진 자, 근데 앙다코스 지금 지진강타 올 거 알고 뒤쪽에서 빠져있거든요? 다 크게 벌려놨긴 했어요, 지금. 지금 후기 투척하면서 알비 등장! 오! 야! 쿠션! 크레이 사격 성공! 예. 그런데 스택스가 둘 잡아냅니다. 그리고 이러면은. 실밭! 아! 이러면은! 비전 스트라이커! 결국엔 스택스의 손으로 마무리집니다. 네! 와... 지난주와는 다르다. 첫 번째 세트! 결국에는 13대 6의 스코어로